이번 시간에는 결산에 대한 개념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순환 과정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장부에 기록을 하는 분괴가 이루어진다. 이 분괴가 바로 우리가 정보를 생성하는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분괴를 통해서 장부별로, 계정별로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고, 전기라고 하고, 이러한 분괴와 전기가 매일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간별 회계, 즉 회계라고 하는 것이 매년 마감일이 있는 거죠. 적어도 1년에 한 번. 그래서 결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예비 절차와 본 절차로 나뉘고, 요본 절차에서 마감이 되면 바로 이제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 조금 더 내용적으로 할 것이 많은 예비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에서의 예비 절차는 그첫 단계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분괴와 전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시산표를 확인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시산표가 뭐라고요, 여러분? 아, 그동안에 내가 분괴하고 전기를 잘했는지 점검하는 표를 시산표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실무에서 합잔이 안 맞아 이런 표현 쓰는데, 합잔이 바로 합계 잔액 시산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분괴와 전기의 대차 평균이 맞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비 절차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결산 시에 수정 분괴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결산 시점으로 뭐할수 있다는 거예요? 수정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수정. 그럼 수정한다는 것은 고친다는 건데, 고치는 방식이 뭐로 고친다는 거예요? 분괴로 고친다는 거예요. 따라서 순서로 따지면, 거래가 발생하면 분괴하고 전기에서 결산 절차로 들어가는데, 이 결산 시산표를 통해서 그동안의 분괴와 전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수정 전 시산표고, 이 수정 전이라는 의미는 결산 시점에 수정을 하게 되면 다시 분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분괴를 해서 다시 전괴를 해서 다시 세 번째로 오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쵸. 수정 후 시산표가 되겠죠. 수정 후 시산표. 그래서 이 결산 예비 절차의 구조는 이 시산표를 체크하고, 결산 시에 우리가 필요한 수정, 즉 재무제표 작성에 반영할 내용과 반영하지 않을 내용을 좀 거르는 작업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결산이란 회계기관 말에 재무 상태의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얘기한다. 이제 마감 절차죠. 클로징 작업인데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뭐부터 본다 그랬죠? 예비 절차를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비 절차를 보실 때 크게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때 요 가운데 결산 수정 분괴 개념을 좀 중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 절차에서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의 개념을 보기 위해서 시산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시산표라는 것은 총계정 원장의 차변, 대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계정 원장이라는 게 무슨 장부였습니까? 자, 우리 주요 장부가 분괴장이 있었고 총계정 원장이 있었는데, 분괴장은 분괴 절차를 통해서 장부에 작성되는 게 분괴장, 총계정 원장은 전기를 통해서 작성되는 원장을 총계정 원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 총계정 원장이 결국 이제 전기를 통해서 작성된 장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총계정 원장에 있는 계정들이 하나의 표로 모아온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시산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산표는 당연히 차변하고 대변의 합계액이 서로 같아야지만, 이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서 잘 기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분괴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전기가 정확한지, 대차평균의 원리, 대차평균의 원리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이 서로 뭐하다는 원리? 같다라는 원리죠. 대변의 합계액이 서로 같다라는 원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한다. 이거에 따른 결산 전에
대략적인 경영 성과 및뭐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산표라고 하는데요.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표현을 했지만 시산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현금 계정 과목이 있을 때 차변에 100만 원, 대변에 6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볼까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 우리 단기 차입금도 넣어줄게요. 단기 차입금. 차변에 200만 원, 아, 대변에 200만 원, 차변에 100만 원.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돼요. 뭐냐면,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보실 때 자산의 증가가 어디이기 때문에, 차변이기 때문에, 아, 차변의 합계액이 얼마 증가했었는데, 100만 원 증가했었는데, 아, 대변에 얼마가 60만 원이 감소했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자, 단기 차입금은 여러분들 다시피 우리가 빌린 돈, 부채잖아요. 부채의 증가는 어딥니까? 차변이, 아, 대변이잖아요. 따라서 대변에 200만 원이 우리가 단기 차입금이 있었는데, 얼마를 갚았구나. 100만 원을 갚았구나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계정 과목의 구분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에서의 그 금액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는 거. 이것은 거래의 판류소라고 하는 어떠한 거래 이중성에 따른 복식부기의 원리를 아는, 공부를 한 우리만이 알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알고 한글을 알지만 이러한 시산표를 보고 분석하는 것은 이러한 거래의 판류소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만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합계 시산표는 차변에는 대변에는 증가 감소가 무조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정 과목의 성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차변의 증가인 거고 자산일 때는 부채일 때는 대변의 증가인 거고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게 합계 시산표고요. 잔액 시산표는요, 이제 잔액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현금이 100만 원 증가분 중에 60만 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잔액은 얼마 있습니까? 잔액은, 그쵸. 40만 원의 잔액이 차변에 있죠. 요게 바로 잔액 시산표입니다. 잔액 시산표. 그러면 200만 원 중에 100만 원 갚았으니까 부채의 잔액은 얼마가 있습니까? 100만 원 있죠. 이게 바로 잔액 시산표입니다. 그리고 이 합계 시산표와 잔액 시산표의 서식을 합산한 것이,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되게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요 시산표 등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무 상태표, 그 합계 잔액 시산표를 보면, 계정 과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순서대로 배열이 되는데요. 당연히 요 시산표는 12월 31일 기준에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한다면, 시산표 등식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지금 각각의 계정들의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이 서로 어떻다는 겁니까?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산표 등식인데요. 요거를 제가 어떻게 써볼 수 있냐면, 거래의 판료소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거래의 판료소로 써보면, 자, 잔액이, 자산이 증가하는 곳에 잔액이 나옵니까?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자산은, 여기서의 자산은 어느 시점입니까? 12월 31일 시점이니까 기말 자산이 되는 거죠. 기말 자산은, 자, 총비용과 합산한 것이 바로 차변의 합계액이 되겠네요. 따라서 기말 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이렇게 되는 거죠. 기말 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자, 마찬가지로 시점이 언제이기 때문에, 기말이기 때문에, 기말 부채는 이렇게 되겠죠. 기말 부채는. 자, 기말 자본이라고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구할 때요. 당기순이익을 구할 때이 그림을 그려보면, 원래는 이게 맞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할 때는 이게 뭐가 맞아요? 기말 자본이 맞아요.
그래서 요 차변합계가 대변합계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자산은 못 플러스 무다,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런데요, 총 비용하고 총 수익은 서로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동일한 관계가 아니고, 만약에 총 수익이 더 크다면, 만약에 총 수익이 더 크다면, 요만큼이 바로 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던 거죠? 바로 요만큼이 총 수익이라고 한다면, 바로 당기 순이익이었던 거죠. 뭐였다고요? 당기 순이익. 그러면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실까요? 당기 순이익은 기초 자본에 더해져서 기말 자본이 되는 것이다. 어디에 더해져서? 기초 자본에 더해져서. 따라서 이 기말 자본 금액은 이미 당기 순이익이 반영된 금액으로 볼수 있으므로, 그쵸? 우리가 이거를 요 총수익의 개념으로 더 접근한다면 얘를 뭐로 고쳐줘야지만, 기초 자본으로 고쳐줘야 되지만, 요 금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말 자본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시산표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말 자산 플러스 총 비용은 차변합계액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초 자본 플러스 총수익 하면 총수익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당기 순이익과 기초 자본이 더해져서 뭐가 된다? 기말 자본이 된다. 그래서 시사표 등식은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외울까요? 기말 자산 플러스 총 비용은 기말 부채 플러스 무슨 자본?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이다. 자, 그런데 이 시산표가 차변회합계획과 대변회합계획이 같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그러면 우리 분괴와 전기의 오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시산표가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즉, 시산표에서도 거르지 못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산표에서 거르지 못하는 오류는 무엇이냐? 자, 대표적으로 차변의 합계가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류라고 할수 있는데 그게 발견할 수 없는 오류는 아예 처음부터 거래를 차변 대변 모두 기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차변에도 변동 없고 대변에도 변동 없으니까 금액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아니면 두번 분괴했어요. 두 번. 그러면 동일하게 두번 입력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차변 대변의 합계에게 오류로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 아니면 공을 둘다 뺐어요. 만 원씩 넣어야 되는데 둘다천 원씩만 넣었다고요. 그래도 발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기입됐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증감 변화를 바꿔서, 차변 대변을 바꿔서 입력해도 금액은 동일하면 얘도 발견할 수 없는 오류이다. 계정 과목에 잘못 기입한 거 원래 미수금 넣어야 되는데 외상 매출금 넣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동일하면 그것도 찾아낼 수 없는 오류입니다. 따라서 시산표를 쓴다는 것은 결국 분괴와 전기를 제대로 하기 위한 점검표이긴 하지만 모든 오류를 발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점검하는 그 논리가 바로 차변의합계과 대변의합계가 같다라고 하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오류는 발견할 수 없고 다음에 같은 오류는 시산표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오류이다. 체크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산 수정 분괴 왔네요. 결산 수정 분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결산 시, 보통 결산 시점을 12월 31일로 보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고치겠다는 거예요. 왜? 재무제표에 반영할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좀 고치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왜 고쳐야 되냐는 것은 우리가 회계의 기본적인 개념,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주의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에 귀속됐는지 귀속되지 않았는지의 여부로만 보는 건데 아무래도 기중에 기록하다 보면 이것을 다 신경 쓰기가 어려우니까 결산 시에 얘를 한번 정리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결산 수정 분괴라고도 하고 결산 정리 분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내용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요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도 우리 한번 공부할 거잖아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 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한번 중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손익의 이연과 예상. 자, 예산이죠. 예상. 여기서 고칠게요. 예상. 자, 우리 9월 1일 사무실 임대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9월 1일 날 장부에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임대료라고 수익 처리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9월 1일부터 1년분을 다음 연도 8월 30일까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한 거니까 단기분에 대해서는 몇 개월 치고? 4개월 치고, 그쵸? 차기분에 해당하는 게몇 개월치가 있는 거죠? 그쵸? 8개월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12월 30일의 시점으로 요를 수정해 준다는 거예요. 즉, 12개월치가 모두 단기 수익이 아니다. 단기 수익은 몇 개월치다? 4개월치다. 그러면 8개월치는 뭐라는 거예요? 다음 연도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 시에 몇월 며칠자로? 12월 31일자로 임대료 12만 원 중에 8만 원은 단기분이 아니고 미리 받은 수익입니다 하고 부채로 처리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결산 수정 분기예요. 이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9월 1일 날 돈을 받았을 때 전부 무슨 수익 처리예요? 미리 받은 수익, 차기 수익 처리예요. 차기 수익. 차기 수익 처리한다는 것은 단기 시점으로 무슨 처리한 뜻이에요? 부채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지금 9월 1일 날두 가지 케이스로 회계 처리한 거예요. 첫 번째는 단기 수익 처리하는 회계 처리. 두 번째는 받았을 때 이거는 단기분은 아니고 차기분이야 하고 부채 처리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단기분도 몇 개월치가 있습니까? 4개월치가 있기 때문에 이 4개월치에 대해서는 단기 임대료 처리하면서 선수 수익의 감소 처리하게 됩니다. 요거를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좀 지우고. 자, 다시 임대료 처리했다. 이건 무슨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단기 수익 처리했다. 그런데 결산 시에 얘를 뭐 해줬어요? 수정해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대료는 얼마가 됐습니까? 임대료 얼마가 됐습니까? 12만 원 잡아준 거 중에 수정해줬어요. 8만 원 감소시켰기 때문에 임대료는 얼마? 4만 원이고, 그러면 8만 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미리 받은 차기분의 수익이다. 선수 수익 처리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만 원 받은 거 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12만 원 받은 거 중에 단기 시점의 수익은 얼마인 거고, 4만 원인 거고, 단기 시점에 미리 받은 부채가 있다. 얼마 수익? 8만 원 있다. 이렇게 회계 처리되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 내가 다 무슨 처리했다는 거예요? 차기 수익 처리했어요. 차기 수익 처리했다는 것은 받았을 때 차기 수익 처리했다는 것은 부채 처리했다는 뜻인데 아니다. 이 중에 4만 원은 단기 수익이 맞다라고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분기를 통해서 장부를 보면 임대료는 얼마로 계산되는 게 맞고 4만 원 계산되는 게 맞고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계정은 얼마 잡았다가 12만 원 잡았다가 4만 원 제외시켰으니까 얼마가 맞는 거예요? 8만 원이 맞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회계 처리가 조금 달랐다고 하더라도 결산 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수정했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장부에는 동일한 결과물로 계산된다라는 것. 그거까지 확인되면 완전히 최고, 퍼펙트인데요. 요것까지 이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될 것은, 9월 1일 날 회계 처리가 단기 수익으로 처리했을 때, 차기 수익으로 처리했을 때에 따라서 우리가 결산 수정 분기도 뭐 해준다는 거?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보면, 우리가 전산회계 1급도 공부할 때도 쉽고, 세무 2급 공부할 때도 쉬워지는데, 난 모르겠다 하면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아요. 요첫 번째 수익 처리, 요것만 알고 계셔도 좋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비용을 한번 이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차기에 속하는 것을 밀어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건 수익을 이연하는 거였고, 지금 이제 비용을 이연하는 부분인데, 자, 지금 보시면 자동차 보험료 12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네, 날짜를 보시면 아까랑 동일해요. 4개월치는 단기분이고, 12월 말 현재로 보면 나머지 8개월치가 차기분에 귀속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처음에 9월 1일 날 어떻게 회계 처리했냐에 따라서 결산 시에 수정 분기가 달라지는데 자, 9월 1일 날 모두 단기 비용 처리했어요. 그러면 결산 시에 이 중에 8만 원은 차기 비용이라고 해서 단기 비용에서 8만 원 감소시켜주고 차기 비용, 선급 비용 처리해주는 거고요.
아니면 처음에 9월 1일 날 모두 차기 비용 처리했었다는 거예요. 자산 처리. 그랬을 경우에는 결산 시에 성급 비용을 4만 원 공제 지워주면서 단기 보험료 처리해야 된다. 이러한 수정 분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게 수익과 비용의 어떤 이연, 그러니까 다음 연도로 미뤄주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단기 수익과 단기 비용인데 못 받거나 못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수익인데 예를 들어 볼까요?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있다. 근데 다음 연도에 받을 예정이래요. 그러면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단기 수익으로 처리하면서 자산 중에 우리 미수 수익, 단기 수익이지만 수취하지 못한 미수 수익 처리하게 되는 것이고. 또 11월 달 급여를 다음 연도 1월 5일 날 원래 그 급여를 그 다음 달 5일 날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단기 비용이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못 줬기 때문에 무슨 처리할 수 있다? 부채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의 예상 부분입니다. 예상.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평가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뭐 한다고요? 평가. 여러분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결산을 위한 예비 절차 보고 있는데,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보고서,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재무제표가 무엇입니까?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그 정보를 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재무제표의 목적, 작성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구입한 단기 매매 증권이 있다. 투자 자산 중에 단기 투자 자산이죠. 단기 매매 증권이 있다. 10만 원 주고 샀다. 그럼 장부에 얼마라고 기록해 놓습니까? 10만 원이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요즘 12월 31일 날 공정가치라고 하는 시장 가격이 얼마냐면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장부에 기록된 10만 원이 더 유용한 정보일까? 아니면 요즘 거래되는 시장 가치가 더 유용한 정보일까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모두가 무조건 따끈따끈한 정보가 좋은 정보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해 봐야 되는데, 회계 기준에서는 이러한 유가증권은 아무래도 따끈따끈한 정보가 더 좋지 않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증권에 대해서 10만 원이라고 있는 장부에다가 12월 31일자로 5만 원을 뭐 해줘야 돼요? 평가 이익으로 더해주는 작업을 결산 수정 분기 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가의 개념입니다. 유가증권, 단기 매매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도 그렇고요. 우리가 나중에 외화 자산, 그러니까 외화라고 하는 것은 원화와 뭐 예를 들어서 달러와의 어떤 환율 차이로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화로 100달러라고 했을 때 1,000원일 때와 1,100원일 때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결산 시에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확인하는 것을 평가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평가 손실, 평가 이익,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이런 계정 과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소모품 정리하는 부분도 우리가 왕왕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비용 처리하시오, 자산 처리하시오 이런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모품을 샀는데 100박스, 뭐 A4 용지 100박스 100만 원 주고 샀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비용 처리했을 때도 100만 원 처리할 것이고 자산 처리할 때도 무슨 얼마 처리할 것입니까? 예, 100만 원 처리하겠죠. 그런데 이제 기말에 결산 시에 보면 지금 비용 처리한다, 자산 처리한다 여기서 또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비용 처리한다는 것은 단기에 다 사용할 걸로 본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비용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2월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2월 됩니다. 따라서 비용 처리했을 때는 미사용분에 대해서 다시 소모품으로 돌려놔야 되고 자산 처리했을 때는 사용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돌려놔야 돼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100박스 중에 60박스는 사용했고 40박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는 사용하지 않은 얼마에 대해서 40만 원에 대해서 소모품 처리해야 될 것이고, 자산 처리했을 때는 사용한 60박스에 대해서 무슨 처리할 것이다?
비용 처리해야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소모품의 정리입니다. 가계정 정리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가계정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정보를 어떤 신뢰성을 좀 무너뜨릴 수도 있잖아요.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과 부족도 그런 의미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현금과 부족은 우리 아직까지 뒤에서 나올 내용인데요. 어떤 거냐면 실제하고 장부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장부에는 분명 얼마라고 적혀 있는데 10만 원이라고 현금이 1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세어 보니까 12만 원인 거예요. 실제. 그럼 요 2만 원에 대해서 현금과 부족 처리를 합니다. 자, 과잉 시에는 현금을 2만 원 플러스 시키면서 현금과 부족이 대변해 오고요. 부족할 땐 현금과 부족이 차변해 오는데 이것도 실무에서는 계정을 많이 사용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현금과 부족 쓰면 이거 왜 없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 계정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사용할 수 없는 약간 슬픈 계정이라고 보시고, 어찌됐든 기말에는 이 현금과 부족 계정이 장부에 있으면 안 되니까 차변에 현금과 부족 계정이 있으면 잡손실로 대체분괴. 그쵸? 대변에 현금 부족이 있으면 자비익으로 대체 분괴해서 잡손실이나 자비익 처리할 거고요. 결산 때 시제라고 하거든요. 이 실제와 장부의 차이를 발견했는데 그 경우에는 결산일 현재 부족하거나 과잉 시에는 그땐 현금과 부족 쓰지 않죠. 있어도 없을 판에. 그 경우에는 잡손실이나 자비익으로 처리하겠다. 사실 결산수정분괴에서 중요한 5, 6, 7번은요. 요거는 이제 제가 프로그램 할때 많이 할 부분이긴 한데, 결산수정분괴에서 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 그리고 우리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의 개념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뒷부분에서의 각각의 이론을 보고 결산 프로그램에서 좀, 설명을 하는 걸로 우리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정분괴를 통해서 분괴를 통한 전기가 이루어지면 또 수정 후 시산표가 작성된다까지가 이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6번, 7번은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쪽에서 설명하겠다고 체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결산 예비 절차 살펴보았습니다. 예비 절차를 통해서는 우리가 분괴와 전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시산표 작성이다라는 거. 그리고 결산 수정 분괴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는 손익의 이연과 예상을 좀 중요하게 봤습니다. 손익의 이연과 예상은 현금의 지급 여부, 현금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에 귀속되는지를 결산 시점으로 걸러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체크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뒤에 있는 프로그램 수업할 때또 이어서 또 우리가 완벽하게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